최근 한국에서는 트로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LA에서도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댄스를 통해 삶의 활력과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현장을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스텝을 밟아봅니다. 유연한 춤사위에 예사롭지 않은 발놀림까지. 라인 댄스에 흠뻑 빠진 어르신들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 기분에 10분 가는 것 같은 느낌에서 아주 저는 이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호응도 좋고 연습도 많이 해오시고요. 생각보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수업하는데 전혀 이렇게 막 지장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딱 레디가 돼서 가르쳐드리면 정말 흡수가 너무 빨리 잘 돼서. 여든이 훌쩍 넘었지만 춤을 출 때가 가장 즐겁다는 유구목 할머니. 춤을 즐기면서 삶의 활력까지 얻었습니다. 사는 기분이 나지. 으쌰 집에서도 나도 뭐 노래만 나오면 신나는 이런 게 없으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신체 곳곳을 움직이는 춤을 통해 얻는 건강은 덤입니다. 이거 한번 한 시간 하는데 한 6천에서 8천 스텝이 넘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뭐 하루에 충분히 운동한 효과도 보고 이게 좀 땀도 나잖아요, 이 겨울에. 아칸소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운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심장병이나 고혈압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순간 몸도 마음도 여전히 28 청춘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